이건 아빠 집이니까 내가 챙길게. 일단 그건 거기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어디다 둘까? 여기다 두자. 저, 요거는요? 일단 내 방에 둘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강세나가 아빠를 치매로 몰아간 건 직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밥 차릴게요. 나오세요. 아, 아니에요. 저녁 괜찮아요. 나 오늘 약속이... 몇 년 만에 데이트를 또 이렇게 망친다 이거지. 어, 나야. 많이 바쁜가 봐. 어, 미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니야, 나도 일이 많아서 퇴근 못 하고 있어. 저, 넌 몇 시쯤 끝나? 어, 근데 지금 집 나르느라고 먼지투성이다. 그럼 집에 들어가 봐야겠네. 삼촌! 어, 그래. 응. 응. 제동식당 갔구나. 어, 사돈 어른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서. 어, 알았어. 그럼 수고하고 나중에 통화해. 어. 윤수야, 할아버지 이사 오셔서 좋아? 나이에 이 상황에 질투는 웃긴 거지.